만보산 사건, 1931년. 만주 지역은 200만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으로 서유럽 전체와 비슷하고, 만주국이 위치했던 내만주만을 따져도 110만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으로 한반도보다 5배 이상 컸지만, 19세기 후반까지 요녕성 일대를 제외하고는 그 넓은 땅에서 인구 100만 명을 넘겨본 적이 거의 없었다. 19세기 후반까지 만주는 서쪽은 황량한 스텝지역, 동쪽은 울창한 침엽 수림지대였다. 농업기술의 발달이 미약했던 과거에는 농사짓기에 워낙 척박했던 땅이어서 그랬음. 그러던 것이 청나라 말기 봉금정책이 해제되면서 화북, 특히 산동성 출신이 이주민들이 급속도로 유입되기 시작하여 불과 반세기 만에 만주의 인구는 3,500만 명을 넘게 된다. 조선과 만주의 시대별 인구 비교이다. 비슷한 시기 미국에서도 서부 개척운동이 일어났음. 그런 면에서 만주 웨스턴 영화는 서부 영화와 꽤 비슷한 구석이 있음. 그렇더라도 1930년대 만주의 인구는 한반도의 1.5배가량밖에 안 돼, 인구 밀도로 보면 한반도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됐고, 평야가 발달한 탓에 경지 면적당 인구 밀도로 따지면 한반도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됐다. 그러니 만주로 이민을 가면 조선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보다 1인당 평균 6배에서 7배 넓은 땅에서 경작을 할수 있었다. 물론 만주의 겨울은 매우 춥고 토양도 척박한 곳이 많지만, 화학비료가 생산되던 당시에는 그런 곤란한 점을 대폭 해소할 수 있었으니 여러모로 만주는 기회의 땅이었다. 일본은 이런 만주 지역으로 많은 조선인들과 일본의 저소득층들이 이주해서 살았으면 했다. 여기에는 이러한 경제적 이유가 있었지만, 일본, 내지와 반도는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 농촌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만주로 이주하는 게 좋겠다는. 만주로 이주민들이 들어가야만 일본은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간섭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었다. 당시의 만주 이민 포스터의 모습이다. 그리하여 일본은 만주의 농업 개척회사를 만들어 대대적인 이주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1930년대 초에만 만주에 60만 명의 조선인들이 들어가 있었다는. 1931년 장춘시에서 30km 떨어진 만보산 일대의 200헥타르의 땅에도 조선인 180명이 이주하게 된다. 당시 조선 농민들은 쌀 농사를 지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20여리나 떨어진 강에서 물을 끌어들이게 되는데, 만보산 사건의 발단이 된 수로의 모습이다. 그런 과정에서 중국 농민들의 땅을 함부로 침범하여 중국 농민들과 충돌이 발생하였고, 분쟁으로 인해 만보산 수로 공사는 중단되었다. 중국 농민, 왜 남의 땅을 망가뜨려 놓냐 해. 화가 난 중국 농민들은 파헤친 수로를 흙으로 메워버렸다. 이런 고약한 되놈들 좀 보게. 때문에 조선 농민들은 일본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고, 중국 농민들도 자국 경찰을 불렀던지라 양측 경찰이 서로 대치하다가 양측의 신경전이 심화되자 경찰서로 피신해온 조선 농민들의 모습이다. 일본 경찰의 발포로 중국인들을 물리치게 된다. 탕탕탕! 다만 이때 일본 경찰은 허공에 발포했기 때문에
죽거나 다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이러한 수준의 충돌은 만주 어디에서나 종종 일어나던 해프닝이었다. 하지만 본 사건을 일본은 의도적으로 조작했다. 군부에서 만주의 일본 영사관에 지령을 내려 많은 조선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은 것처럼 알리도록 했고, 당시에 이 정보를 바탕으로 나온 신문기사이다. 조선일보가 이러한 허위보도를 무려 16차례나 뿌렸다. 중국인들이 조선 농민을 습격하여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다. 뭐? 때문에 조선 각지에서 반중 감정이 고조되었고, 화가 난 조선인들은 되놈들에게 복수를 하겠다며 중국인들을 죽창등으로 찔러 죽이고, 당시 중국 언론에 보도된 그림이다. 화교를 학살하고 있는 조선인들의 모습이다. 중국인들의 상점마다 불을 지르고 파괴하였으니, 사건 후에 평양의 화교 상가 거리의 모습이다. 폐허가 되어 있다. 중국인 127명이 사망하고 393명이 부상을 당하게 된다. 당시 중국인들이 운영하던 호떡집에 빗대어 호떡집에 불났냐라는 말이 이때부터 나왔다는 말이 있음.